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즈기즈기즈기입니다. PS5의 듀얼센스 쏠림 현상이 점점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닌텐도 조이콘의 쏠림 현상과 같이 듀얼센스의 확실한 문제점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 보입니다. PS5가 지난 11월에 출시된 후 약 두 달 뒤 조이콘 쏠림 현상으로 닌텐도에 소송을 걸었던 법률회사가 지난주에 듀얼센스의 쏠림 현상으로 소니에게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 iFixit에서 듀얼센스가 쏠림 현상을 보이는 이유를 찾았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 iFixit은 전자기기 전문가들이 직접 기기들을 분해하고 분석해서 전자기기를 고치는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iFixit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듀얼센스를 분해하고 쏠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이는 조이스틱 부분에 집중했는데요. 이 부품이 알프스라는 제조업체일 것이고 이 부품은 PS4의 듀얼쇼크 4, 엑스박스 1 컨트롤러, 닌텐도 스위치 프로 컨트롤러, 비싼 엑스박스 엘리트 컨트롤러에서 모두 똑같은 이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 알프스 회사에서 공개한 이 부품의 스펙을 통해 회전의 수명은 200만 회, 조이스틱을 아래로 누르는 클릭은 50만 회가 기대 수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를 콜 오브 듀티 예를 들어서 말해주었는데요. 스틱의 예상 수명은 417시간에 불과하고 이 시간은 하루에 2시간 게임 플레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7개월밖에 안 되는 수치라는 겁니다. 물론 컨트롤러 역시 기계이기 때문에 평생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수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문제는 그 수명이 가격에 비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 제가 젤다를 300시간 좀 넘게 플레이했는데요. 이 수치대로라면 저는 젤다 한 번 하고 한 번 반 정도 하면 컨트롤러를 새로 하나 장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조금 더러운 부분은 이 수치는 공개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품을 사용하여 만든 회사들 역시 이 부품의 짧은 수명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땜으로 단단히 붙여놓아서 쉽게 교환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원인으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 가변 저항기가 마모돼 작동의 일관성이 사라진다. 둘째, 움직임에 의해 생긴 플라스틱 가루나 외부 먼지가 움직임을 방해한다. 스틱 중립에 사용되는 내부 스프링이 늘어나서 중앙 위치로 잘 복원되지 못한다. 라는 이유로 스틱이 원상복귀가 잘 안 된다든지 조작 신호가 저절로 입력되어 쏠림 현상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쏠림 현상을 고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납땜이 없이 고치는 방법으로 컨트롤러를 분해해서 잘 청소를 해주거나 회전하는 장치를 교환해준다. 둘째로 납땜이 가능하다면 부품을 구해 전체 조이스틱 부품을 교환한다. 하지만 위에 두 가지 방법은 보증을 잃어버리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업체에 연락해 보증을 이용해서 새 물건으로 교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쏠림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조업체에 연락해 교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에서 나온 그 외의 방법으로 컨트롤러를 열어서 고치는 방법은 보증이 끝난 상태에서만 시도해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쏠림이 발생을 하면 청소나 부품 교환을 한다고 해서 100% 고쳐진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본 iFixit의 영상의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게이머에게 컨트롤러는 한번 사면 적어도 몇 년은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물건이지만 제조업체에게 컨트롤러는 7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 제품입니다.